카즈아가 오늘 고카센 광장에서 우리 기다린다고 했으니까 빨리 만나러 가자. 어서오세요, 샤그님. 왔구나. 이제 다 모였네요. 어젯밤 저희 가문에서 일했던 나이든 하인을 찾아갔어요. 그분에게 그때 사건의 자초지종을 들었죠. 이 신의 기술은 저희 중조부 세대에서 오래된 단조 설계도에 따라 중요한 검 한자루를 만드는 명을 받았어요. 검을 단조하는 데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 경험이 풍부한 장인이었지만 과정이 순조롭지 않았죠. 만든 검은 전부 불량품이었어요. 기한이 다가오는데도 검을 완성하지 못했죠. 단조를 담당한 장인들은 죄가 무서워 도망쳤어요. 카에데라 가문과 야시로 봉행은 조사를 시작했고 증조부와 카미사토 가문 가주는 해변에서 도망친 장인들을 따라잡았죠. 그러나 장인들은 격렬하게 저항했고 결국 배신자들이 배를 타고 떠나는 걸 막지 못했어요. 카에데아라 가문은 배신자를 배출한 죄로 중징계를 받고 주저앉아 버렸죠. 게다가 카미사토 가문의 가주도 배신자들에게 부상을 입은 데다 연로에 얼마 뒤에 돌아가셨어요. 맞아요. 가주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카미사토 가문은 지도자를 잃었죠. 그 틈을 노린 간사한 자들 때문에 야시로 봉행에서의 지위도 위험해졌어요. 그 사건의 여파는 컸어요. 아버지가 가주의 자리를 물려받을 때까지 카미사토 가문은 원래의 명성을 회복하지 못했죠. 그래도 오빠가 있어서 지금은 그럭저럭 나아졌어요. 당시 단조에 실패한 원인은 기술 부족으로 귀결됐고 카에데아라 가문과 야시로 봉행은 줄곧 그렇게 생각해왔어요. 하지만 다섯 가선의 이야기는 기술이 아니라 설계도 변조 때문에 실패했다고 암시하는 것 같아요. 카미사토 아가씨, 당시 단조에 실패한 후 설계도는 줄곧 야시로 봉행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어제 들었어요. 아가씨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알겠어요. 그럼 전 먼저 돌아가서 설계도를 찾아볼게요. 다들 이따 카미사토 저택에서 합류해요. 여러분, 당시 그 설계도를 찾았어요. 보관 상태는 괜찮지만 최소한 3,400년은 된 것 같네. 그렇게 오래된 설계도에서 변조된 증거를 찾을 수 있어? 운에 맡길 수밖에. 효과가 뚜렷하진 않지만 글씨가 흐릿해진 건 확인할 수 있어. 카즈아씨, 이 설계도는 조작되었고 당시 카에데아라 가문을 모함한 자가 있어요. 아, 이 비밀을 이제 와서 발견하다니 너무 늦은 게 아닐까요? 실은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증조부에게 이 신의 기술을 되살리자고 여러 번 제안했지만 증조부는 주제를 모른다고 꾸짖으셨죠. 어제 그 나이든 하인이 말하길 증조부는 야시로 봉행에 가서 카미사토 가문의 가주에게 설계도를 요청해 할아버지에게 검을 먼저 단조한 후에 생각해보자고 하셨대요. 물론 할아버지도 실패하셨죠. 증조부는 네가 그 속의 비밀을 찾을 수 없으니 이 신의 기술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게 당연하다 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들은 할아버지는 홧김에 이나즈마를 떠났고 결국 증조부의 임종도 보지 못하셨죠. 지금 보니 증조부와 할아버지의 논쟁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네요. 카즈아! 카즈아 씨의 증조부이신 카에데아라 요시노리님이 젊으실 적 아주 부지런하셨지만 다시는 단조 기술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고 들었어요. 당시의 실패가 큰 타격이었나 봐요. 카즈아 씨,
당시 증조부님께서 정말 그 속의 비밀을 찾을 수 없으니 라고 하셨나요? 네, 그 하인이 직접 들어서 똑똑히 기억한다고 했어요. 당시 할아버지는 홧김에 증조부가 아끼는 분지까지 엎었다고 해요.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구나. 카자씨, 증조부님이 기술이 부족하다고 여기셨으면 아들의 실패를 보고 네 능력이 부족하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분은 그 속의 비밀을 찾을 수 없으니 라고 하셨죠.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말은 증조부는 이미 누군가의 회방으로 실패했다는 걸 아셨다는 뜻인가요? 지금의 증거로 볼 때 그럴 가능성이 크죠. 다 같이 저랑 텐료 봉행에 가주실 수 있을까요? 전에 수배당한 후 집안의 마지막으로 남은 낡고 오래된 집이 텐료 봉행에 몰수되었어요. 그곳에 가문의 골동품이 보관되어 있어요. 그 물건들의 행방을 알아보고 싶어요. 만약 찾을 수 있다면 단서가 될 만한 게 있을지도 몰라요. 그럼 당장 출발하자! 무슨 일이지? 설마 이도에 무슨 일 생긴 건가? 구조사라. 아직 절 기억할지 모르겠네요. 기억해. 카에데하라 카즈하. 안수령 기간의 중요 수배범이었지. 하지만 수배령은 이미 취소되었다. 사라! 묻고 싶은 게 있어. 당시 카즈하의 집이 텐요 봉행에 몰수당했는데 안에 있던 물건들은 어떻게 됐어? 그때 몰수한 물건은 봉행소 옆에 창고에 보관되어 있어. 카에데하라가 이나즈마로 돌아왔으니 그 물건들도 주인에게 돌려줘야겠지. 아니요, 오해입니다. 전 물건을 되찾으러 온 게 아니라 개인적인 일로 그 물건들을 조사하고 싶을 뿐이에요. 알겠다. 봉행소에 너희를 창고로 안내하라고 말해두지. 고마워, 사라! 카에데하라, 안수령 때는... 구조 사라, 이미 다 지나간 일이니 그 얘긴 그만하죠. 당신에게도 신념과 고충이 있다는 걸 알아요. 지금 뭐 하나 부탁해도 될까요? 말해봐. 지금의 전 이나즈마로 돌아올 생각이 없습니다. 집에 있는 물건도 제겐 아무 쓸모 없죠. 당신의 성품을 믿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제 대신 물건을 처리해 주십시오. 물건을 팔아서 가난한 백성들을 도와주세요. 알겠다. 내가 잘 처리할 테니 걱정하지 마. 이미 봉행소에 얘기했으니까 창고로 안내할 사람이 올 거야. 바로 가면 돼. 카에데하라 가문의 남은 물건은 내가 처리하지. 카에데하라 가문의 물건을 조사하러 오신 분들이죠? 쿠조님이 분부하셨습니다. 절 따라오세요. 카에데하라 가문의 물건은 다 이 창고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공간을 효율적으로 쓰려고 물건이 흩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물건에 표시를 해뒀으니 찾는 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전 문 앞에서 기다릴 테니 도움이 필요하면 찾아주세요. 카자씨, 물건이 흩어져 있으니까 각자 따로 찾아보면 어떨까요? 좋아요.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물건들은 최근에 옮겨온 거라 조금 너저분하네요. 예전에 쓰던 창고는 컸지만 자물쇠가 오래돼서 도난당할 뻔했죠. 그래서 쿠조님이 창고를 이곳으로 옮겼습니다. 난 우선 이 근처를 찾아볼게. 너흰 다른 곳을 찾아봐.
여행자님이군요. 이 검 받침대를 조사하고 있었어요. 카에데하라 가문은 단조 명문가니까 이 검도 가치가 높겠지? 예를 들면 이신의 걸작이라든지? 아니요. 검 받침대는 최고급 목재지만 그 위의 검은 평범해요. 당시 카에데하라 가문 형편이라면 값비싼 소장품은 진작에 팔았겠죠. 이 검은 날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검자료가 다른 걸 보니 카에데하라 씨가 어릴 적 검술 연습에 사용한 검일지도 모르겠네요. 어디 보자. 어? 칼집에 삐뚤빼뚤한 글씨가 새겨져 있어. 카즈. 진짜로 카즈아가 어릴 때 썼던 검이네. 어린 카즈아의 모습이 그려져. 전 여기에서 다른 물건을 조사해볼게요. 뭔가를 발견하면 부를게요. 행추, 뭐 좀 찾았어? 오래된 책을 많이 찾았어. 여긴 강철 재련에 관한 책들이고 여긴 검의 단조 과정에 관한 책들이야. 이건 식물과 꽃꽂이에 관한 책들이고. 아, 식물과 꽃꽂이에 관한 책은 분명 카즈아의 증조부 거겠지. 방금 대충 훑어봤는데 별거 없었어. 그래도 다시 꼼꼼히 확인해보고 단서를 찾으면 바로 알려줄게. 있으려나? 여기 봐! 단지가 이렇게 많은데 한두 개쯤은 술단지가 아닐까? 야, 다들 돕고 있는데 넌 술이나 찾고 있어? 장난이야. 진실이 곧 밝혀질 것 같은데 얼굴이 왜 그렇게 어두워? 그야 이해가 안 가니까. 카즈아는 왜 사라한테 물건들을 처리하라고 한 걸까? 만약 오늘 아무것도 찾지 못한다면, 만약에 말이야. 그럼 카즈아는 그 사건의 진실을 파헤칠 기회를 영원히 잃는 거잖아. 카즈아를 걱정하는 마음은 알지만 그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해. 카즈아는 마음의 준비를 마친 거야. 오늘 답을 찾든 찾지 못하든 답이 무엇이든 카즈아는 덤덤히 받아들이겠지. 직감이라기보다는 오래 살면서 사람 보는 눈이 생겼달까? 이쪽은 나한테 맡겨. 너희는 다른 곳을 찾아봐. 아, 너희구나. 이쪽에서 의미 있는 물건은 아직 찾지 못했어. 그래? 아, 이 병풍은 꽤 오래된 것 같네. 보관 상태가 조금 더 좋았다면 팔 수 있을 텐데 이 상태로는 무리야. 방금 살펴봤는데 뒤에 깨끗하게 치우지 않은 흙이 원단에 붙어 있더라. 흙이 원단에 딱 달라붙어 있다니 아주 강한 힘에 의해서 붙은 걸 거야. 카즈아 씨의 할아버지가 던진 화분이 여기 부딪혔을 가능성이 커. 그야 우리가 찾는 물건이 아니니까. 정보를 남기고 싶었다면 난 더 특별한 물건에 남겼을 거야. 아, 알베도가 생각에 잠겼어. 방해하지 말자. 여기 뭐가 하나 있는데 다들 와서 좀 보세요. 카즈아가 뭘 발견한 것 같아. 가보자. 이 화분은 우리 집에 오래 있었어요. 증조부가 남긴 화분이라고 들었죠. 화분에 심은 식물은 오래전에 이미 말라 죽은 것 같아. 단조 기술 연구를 접은 증조부는 취미로 분재를 키우기 시작했죠. 하지만 증조부는 중병을 앓으셨을 때 대부분의 소장품을 다른 사람에게 선물했어요. 하지만 그때 증조부는 이미 죽은 이 분재만 남기셨어요. 할아버지한테 버리지 말라고 유언도 남기셨죠. 할아버지는 증조부와 화해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셨고 분재를 그대로 보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증조부는 일부러 이걸 남기신 것 같네요.
네 말을 듣고 보니 화분이 수상해. 맞아. 같이 화분을 조사해보자. 아, 찾았다! 근데 왜 백지 몇 장뿐이지? 설마 누군가 이걸 발견하고 바꿔치기 한 걸까? 그건 아닌 것 같아. 여길 봐. 종이가 노랗게 변했잖아. 이건 오래된 종이야. 이 종이도 카미사토 아가씨가 발견한 종이처럼 특별한 잉크로 글이 적혀있다는 뜻이야? 내 생각도 그래요. 그럼 빨리 시도해보자! 봉행소 밖에 연못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종이를 적셔올게요. 모두가 예상한 대로 물을 뿌리니까 글이 나타났어요. 증조부가 쓴 편지였어요. 편지에 뭐라고 적혀 있어? 증조부가 아는 진실을 모두 말해줄게요. 하지만 그 전에 같이 가줬으면 하는 곳이 있어요. 다들 따라오세요. 카에데아라 씨, 왜 저희를 바닷가로 데려왔나요? 이 바닷가는 증조부가 카미사토 가문에 가져와 장인들의 행방을 추적할 때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이야. 우리의 추측이 맞았어요. 증조부는 단주의 실패의 진실을 알고 계셨죠. 그리고 이곳에서 카에데아라 가문과 뇌전 오전을 모함한 진범을 찾았고요.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편지를 읽는 자에게 나 카에데아라 요시노리의 일생은 한 가지 비밀에 묶여 있었다. 그러나 이제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 고심 끝에 이 일을 전부 털어놓고자 한다. 당시 나와 야시로 봉행의 카미사토님이 도망간 장인을 추격했을 때 우리는 배신자들 때문에 다친 게 아니다. 사실 밤의 단서를 따라 물가에 도착했을 때 장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가부키모노 한 명이 나타났다. 그는 자신이 사건의 배후라고 주장하며 뇌전 오전을 멸하기 위해 우릴 오래 기다렸다고 했다. 그자는 비범한 실력으로 우리의 수행무사를 순식간에 쓰러뜨렸다. 카미사토님은 크게 다쳤고 나는 공격이 삿갓에 맞은 덕분에 겨우 죽음을 면했다. 가부키모노가 일격을 더 날렸다면 난 목숨을 잃었을 것이다. 그런데 내 얼굴을 보더니 공격을 멈추고 나와 니와가 무슨 관계인지 거칠게 물었다. 난 어쩔 수 없이 아버지의 옛 성을 댔고 아버지가 실종된 후 난 카에데아라 가문에 입양되었다고 했다. 내 대답에 가부키모노는 말이 없었다. 긴 침묵 뒤에 그는 갑자기 입을 열어 그녀에게 전하거라. 나의 이름은 쿠니쿠즈시라고 하더니 즉시 몸을 돌려 떠났다. 증조부와 카미사토님은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지셨고 쿠니쿠즈 씨가 설계도를 조작했다는 사실도 알아냈어요. 하지만 두 분이 겪은 일 때문에 카미사토님은 증조부가 범인과 연관이 있다고 모함당할 것을 걱정했고 임종 때까지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죠. 범인이 뇌전 오전을 멸하겠다고 해서 증조부는 그자가 다시 복수하러 올까봐 걱정하셨고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가업을 포기하신 겁니다. 증조부는 카에데아라 가문의 가주로서
이 신의 기술의 몰락은 치욕적이다. 하지만 아버지로서 자식의 평안을 원할 뿐이다 라고 하셨어요. 만약 그때 할아버지가 설계도의 비밀을 발견했다면 증조부는 진실을 모두 알려주셨겠죠. 안타깝게도 할아버지는 증조부의 말씀에 숨겨진 뜻을 알아차리지 못하셨어요. 카미사토 아가씨, 제 증조부가 겪은 이 일을 모르시는 것 같네요.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볼 땐 가즈님이 후손에게 함구하신 건 가즈아님 증조부와 같은 생각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쇼군님의 도면을 변조하고 혼자 여러 명을 상대할 수 있는 적이라면 보통 신분은 아니겠죠. 오빠를 찾아가서 상의하고 쿠니쿠주시라는 자의 정체를 조사해볼게요. 신중하게 움직일 테니 걱정 마세요. 솔직히 편지를 막 읽었을 때 나도 많이 동요했어. 이제야 진정됐지. 증조부가 편지에서 후손이 과거에 눈이 멀어 복수에 집착하는 건 원치 않는다고 하셨어. 그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적으신 것일 수도 있지만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 우리에게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라 현재잖아. 과거의 짐을 짊어지고 있지만 자신이 추구하는 것도 있을 테니까. 그래서 난 과거의 진실을 안 것만으로도 충분해. 증조부가 원하시는 것처럼 제대로 살 거야. 물론 그때의 적이 아직도 존재하고 여전히 음모를 꾸밀 생각이라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어. 여러 일을 겪고 나서 깨달았을 뿐이야. 다들 저랑 같이 진실을 찾아줘서 고마워요. 여기서 할 일은 다 끝냈으니까 이도로 돌아가자. 오늘은 이로돌이 축제의 마지막 단계야. 행추의 사인회도 열리고 알베도가 그린 크로노시도 오늘 선보일 예정이지. 행사장으로 가보자. 모두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몰라. 여행자 페이몬. 응? 알베도, 마지막 그림인 크로노시 초상화는 왜 가려져 있어? 네가 그린 크로노시가 보고 싶은데. 너무 조급해하지 마. 이따 그림 제막식이 있을 예정이니까 그때가 되면 알 수 있을 거야. 이번 그림은 내 야심작이야.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 특별히 찾아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주 귀한 의견을 줬어. 그래? 아무튼 제막식까지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먼저 행사장을 둘러봐. 여행자 페이몬, 안녕하세요. 우와, 아야토! 엄청 바빠 보이던데. 드디어 만났네. 요 며칠 일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시간이 안 났네요. 그래도 이로돌이 축제가 순조롭게 열렸어요. 삼봉행도 서로 문제없이 협조하고 있어요. 오늘은 조금 쉴 수 있겠어요. 두 분이 도와주셔서 저랑 오빠는 감사한 마음뿐이네요. 토마가 늦네요. 네, 모처럼 오빠가 한가한 날이라 같이 책을 사러 가기로 했어요. 근데 지갑을 두고 오는 바람에 토마에게 가지고 오라고 했죠. 아야토도 덜렁댈 때가 있구나. 오빠는 노심초사하는 게 일상이라 긴장을 풀고 쉬는 게 오랜만이라서요. 가끔 덜렁대는 것도 저와 토마에겐 소중하답니다. 가즈아, 넌 왜 행사장에 가지 않고 여기 있어? 바닷바람 좀 쐬러 왔어.
행사장의 시끄러운 분위기는 나한테 잘 안 맞더라. 역시 날 걱정하는구나. 고마워. 근데 걱정하지 마. 전에 모두에게 한 말은 괜한 소리가 아니야. 봐, 눈앞에 익숙한 항구도 과거에는 배가 한쪽도 적막하지 않았어. 불청객이 오나 지키는 간조 봉행의 사람이 다였지. 하지만 지금은 사람이 가득하잖아. 다른 나라에서 온 외국인도 있고 와타치미 섬과의 교류도 활발해졌지. 맞아. 지금의 이나즈마는 과거랑 달라. 난 우리 모두 이 나라 같다고 생각해. 걸리는 시간은 다르지만 언젠가는 짊어진 짐을 내려놓는 날이 올 거야. 진짜로 그 짐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바람을 타고 갈 수 있겠지. 내 걱정은 하지 말고 축제를 즐겨. 안녕, 꼬마들. 흥, 왜 둘이 같이 있어? 게다가 방금 전까지 얘기 중이었는데 우리가 오니까 딱 멈추고. 네 착각이겠지. 안주 얘기를 했을 뿐이야. 어차피 너희는 관심 없잖아. 맞아. 그리고 안주는 유부가 괜찮다고 생각해. 됐어. 뭔가 꿍꿍이 속이 있어도 우리한테 말해줄 녀석들이 아니잖아. 여행자 페이몬, 왔구나. 너희 덕분에 아주 잘 돼가. 독자분들도 만족해하시고. 행추, 내 착각인가? 왜 자꾸 두리번거려? 착각이 아니야. 얘기하자니 부끄러운데 실은 리월 여행객이 다가오는 걸 경계하고 있어. 난 상품을 조사하겠다는 명분으로 이나즈마에 온 거잖아. 날 아는 사람이 내가 여기 앉아있는 걸 보면 아버지에게 들통나. 오늘 책을 사려고 줄 선 독자가 많아서 다행이야. 평범한 여행객은 이쪽으로 오지 않거든. 아 참, 실은 우기도 내가 여기에 온 진짜 목적을 몰라. 만약 우기를 만나면 비밀로 해줘. 고마워. 아, 미안. 지금은 얘기할 시간이 없어. 아직 독자들이 뒤에서 기다리고 있거든. 이따 쿠로노시 초상화 제막식에서 보자. 이제 그림 제막식 시간이야. 고카센 광장으로 가자. 치목 선생님은 리월 거물상인 집안의 도련님인데 가족 몰래 소설을 쓰신다고 들었어요. 완전 소설에 나오는 설정 같아요. 다음엔 치목 선생님을 모델로 해서 소설가가 주인공인 이야기를 써볼까요? 오늘 책 사러 온 사람이 많네. 사인할 도안이 어렵진 않지만 너무 많이 해서 손목이 아파. 빛나는 이로돌이 축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축제의 마지막 순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몬드 화가 백악 선생님이 그리신 다섯 가선 초상화의 마지막 그림 쿠로누시를 지금 공개합니다. 긴장되네. 알베도가 뭘 그렸을까? 자, 다 같이 카운트를 외치죠. 셋, 둘, 하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왜 이 그림은 배경밖에 없죠? 백악 선생님이 캐릭터를 까먹고 안 그렸을 리가 없는데.
이 그림의 창작 이념에 대해 백악 선생님과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다섯 가선 그림을 의뢰받아서 영광입니다. 다섯 가선은 이나즈마 고대 전설에 나오는 인물이죠. 그들은 시와 노래로 유명하고 시에 쓰여서 수많은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습니다. 현존하는 자료에서 찾아낸 많은 이야기 중 크로누시의 정체가 가장 다양했습니다. 또한 독자적인 이야기가 없는 크로누시는 다섯 가선 이야기의 배우의 주인공인 것 같았습니다. 창작자마다 크로누시를 다르게 해석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께 상상의 여지를 남기고 싶었습니다. 이로돌이 축제는 여러분이 창작을 통해 자신의 상상을 표현하는 장이니까요. 역시 알베도야. 저렇게 설명하니까 여행객들이 바로 수긍하네. 그럼 우리가 이로돌이 축제에서 한 모험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네. 어? 뭘 잊어? 다섯 가선 이야기를 남긴 사람은 아직도 못 찾았지. 아 진짜? 빨리 말해줘. 응, 일리 있는 말이야. 그게 아니면 매번 편지를 적합한 사람에게 줄 수 없었겠지. 맞네! 계속 이야기로 행취의 일에 관한 힌트를 줬지만 원래 목적은 카즈아 가문의 비밀을 풀도록 유도하는 거였지! 알겠다! 이야기를 남긴 사람은 아마... 그 녀석일 거야! 가자! 지금 바로 진실을 파헤치러 가자고! 다섯 가선의 이야기를 남긴 사람은 역시 너구나! 에이, 진짜 너무해! 다 아는 사이에 우리 골탕 먹이다니! 실은 오늘 여기 온 목적 중 하나가 바로 두 분에게 이번 사건의 전말을 알려주는 거예요. 흥! 어디 해명해 보시지! 우선 이번 일의 발단은 순전히 우연입니다. 어느 날 밤 야인님이 행추 씨와 편집자님이 책을 옮기는 걸 보고 재밌다고 생각해서 장난을 치자고 했죠. 뭐? 그게 미코였어? 근데 미코가 할 법한 일이긴 해. 네. 근데 나중에 다섯 가선 이야기 형식으로 정보를 전달해서 카에데하라 가문의 비밀을 알아내도록 유인한 건 제 계획이에요. 이렇게 간접적인 방법을 선택한 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서요. 전에 어떤 사건으로 카에데하라 요시노리님이 남긴 분재가 눈에 들어왔고 그 안에 숨겨진 빈 쪽지도 보게 됐어요. 범상치 않은 쪽지라는 건 알았지만 비밀을 푸는 데는 시간이 걸렸어요. 물에 닿으면 나타나는 잉크 말이에요. 카에데하라 요시노리님이 편지에 쓴 일은 카미사토 가문과 카에데하라 가문의 후손에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죠. 특히 카에데하라 카즈아 씨에게는 더 그렇고요. 카에데하라 일족은 카미사토 가문의 부하였어요. 제 선조는 그들을 보호하지 못했지만 저한테는 그를 보살필 의무가 있죠. 카즈아 씨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지만 비밀을 아는 건 위험해진다는 뜻이기도 해요. 전 카즈아 씨가 진실을 알아낼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했어요. 물론 제가 알아낸 진실을 바로 알려줄 수도 있었죠. 하지만 카즈아 씨에게 그럴 의지가 없다면 진실은 부담이 될 뿐이에요. 만약 카즈아 씨에게 능력이 없다면 진실을 찾지 못했겠죠. 그렇다면 카즈아 씨는 위험을 멀리하는 게 좋아요. 카에데하라 요시노리 님도 그 점을 고려했기 때문에 저처럼 간접적으로 정보를 남겼죠.
침추 습검록이 몰래 옮겨진 그 밤이 오기 전까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 일을 전할 적당한 기회가 없어서 고민이었어요. 그렇구나. 맞아! 카즈오뿐만 아니라 우리도 네 계획에 끌어들였잖아. 여행자의 눈은 속일 수가 없군요. 이번 일은 두 분에게도 큰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물론 더 중요한 건 카즈아 씨와 아야카가 진실을 찾아냈을 때 믿음직한 친구들이 곁에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카즈아 씨와 아야카가 이성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돕고 어려움이 닥쳐도 기꺼이 돕기를 원하는 친구들이요. 여러분은 같은 적을 마주할 가능성이 크니까요. 이미 답을 알고 있을 텐데요. 안 그런가요? 그리고 사실 그 답은 크로누 씨 그림에 숨겨져 있어요. 이따 그림 근처에 사람이 없을 때 가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진실이 나타나는 방법은 이미 몇 번이나 사용해 보셨을 겁니다. 주위에 아무도 없고 아야토가 몇 번이나 사용했다고 한 방법은 분명 그림에 물을 뿌리라는 거겠지? 그림에 나타난 사람은 스카라무시야! 역시 스카라무시가 당시의 배우였구나! 이따 그림 근처에 사람이 없을 때 가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진실이 나타나는 방법은 이미 몇 번이나 사용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해야 할 일이 있어요. 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분재의 존재를 알았다고 했죠. 그 사건을 얘기하려고 해요. 쇼군님이 쇄공령 폐지를 선포하고 얼마 뒤 텐요 봉행 쪽에서 사건이 하나 일어났다고 들었어요. 증거품과 몰수한 장물을 보관하는 창고에 도둑이 든 흔적이 있었으나 사라진 물건은 없었어요. 심상치 않은 사건이라고 느껴져 텐요 봉행의 쿠조사라에게 경계를 강화하거나 창고를 옮기지 말고 아무 일 없는 듯 행동하라고 했죠. 그리고 전 종말번대의 사람을 보내 경비를 세웠는데 역시 누군가 창고에 잠입해 카에데하라 가문의 물건을 뒤지더라고요. 설마 찾는 물건이... 전 그자가 뒤지도록 내버려 뒀어요. 건질 게 없었던 건지 그자는 배를 타고 이나즈마를 떠났죠. 왜 사람을 보내서 체포하지 않았어? 비밀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비밀이 없는 척하는 거예요. 안 그런가요? 그자가 누군지 짐작이 가기도 했고요. 그자가 떠난 뒤 카에데하라 가문의 물건을 꼼꼼히 점검했죠. 그러다가 화분 틈새에서 쪽지들을 찾았어요. 전 침입자가 찾으려던 비밀이 그 쪽지라고 확신했어요. 그자는 이 비밀이 진짜 존재하는지 확신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자, 이제 마지막 문제만 남았어요. 카에데하라 요시노리님이 겪었다고 적은 일 중에서 진짜로 지켜야 할 비밀이 뭘까요? 이 문제의 답은 저도 몰라요. 답은 미래의 여행자님에게 남겨두도록 하죠. 지금은 이로돌이 축제를 즐겨주세요.